중위권의 두 팀, BGF 리테일 CU와 한국 물가 정보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더 높은 순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국면은 허용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이제 단수를 친 장면인데 박영호 선수가 반전을 깨하려면 이 자리 무조건 둬야 됩니다. 이 단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변 차단 당해도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네, 건가요? 지금 뭐 때려내든 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벽이 이곳을 잇고 늘게 되면은 이 봐도 못 이겨요. 허영호 선수도 사실은 단수 친 걸로 그냥 늘어주더라도 정말 필승 지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 거고요. 네, 흑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 석점 마진 미생이고요. 이 중앙과 이 석점이 다 미생이에요. 근데 연결을 해 두었다면은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집은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요소를 지금 잠시 방치하고 당연히 선수라고 보고 쳤어요. 근데 그 빈틈을 박영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바둑 몰라져요.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더 복잡한 전투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출두 2회씩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불편해졌죠, 바둑이. 네, 중앙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지금 시점은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달라졌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시킨다면 뭐 이돌이 오히려 역습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역시 끼우는 약점 남아 있고요. 이런 바둑은 지금 집이 중요한 바둑이 아니에요. 서로가 누가 노려갈 수 있느냐, 서로를. 그동안에 흑의 흐름이 좋다고 한 이유는 이팩 전체를 계속 몰아가고 있었으니까. 자신의 약점은 다 지켜내면서.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팩 전체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반대로 흑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었어요. 근데 다만 현재 집으로는 흑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박영호 선수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지, 실익을 거둬야지 재역전을 할수 있어요. 자, 늘었습니다. 지금 입구자와 뭐 미는수 다 가능해요. 밀고 나서 이제 이쪽 입구자냐, 아니면 그냥 입구자냐.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물론 흑은 젖힐 수가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자체 형태는 백도 안 좋아서 다만 이제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쪽 약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밀었을 때 늘고 입구자를 가면은 이쪽이 압박이 되고 있고 백이 이쪽 선수라고 지금처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먼저 지금은 붙였고요. 먼저 붙였네요. 묘한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흑도 여기서 찌르는 것은 백의 의도인가요? 찌르고 싶어요. 사실 찌르고 끊으면은 이제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뭔가 좀 상대에게 활용을, 네. 박영호 선수는 이제 장문으로 판수에 잡히니까 이제 그 교환을 한 거예요. 대신 이 상변 쪽으로 진출을 할 때는 약간 불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의미 없나요? 괜찮나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죠. 뭐 이교환을 시켜두고 이쪽을 살리는 선택. 네. 그리고 이 한 점을 살리는 선택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꽉 막아서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공배 하나까지 다 메워놓네요. 네. 이 석점에 대한 압박은 더 이제 가할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교환이 선수인데 왜 여기에 뒀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박영 선수는 이쪽으로 뛰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 백이 차단은 안 되는 건가요? 속도를. 아, 이쪽 끊는 수는 이제 장문에 걸리니까. 아. 당장 끊는 수는 안 되죠. 네. 아, 그 자리가 급소군요. 네, 그래서 허영호 선수도 상대방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자리를 두었고요. 역시 석점의 중앙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백이 흑석점을 장문을 씌울 수가 없는 건가요? 아, 그물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장문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끊는 순간 이제 단수 치는 것과 돌파가 맞보기니까요. 자, 밀어서. 아, 근데 이으름은 또다시 흑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왜냐면 이제 네.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한 점이 너무 요속이에요. 또 걱정거리가 사라지네요. 네, 아까 이제 흙이 늘었을 때 아무런 걱정거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진행이 되면 또다시 걱정거리가 없어져요. 아, 그러면 백이 중앙에 이 105점을 살리기 전에 먼저 백 한 점, 그 네. 요석을 움직여놓고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 한 점을요? 네. 이 한 점 살리자니 이쪽이 이제 너무 키워서 잡혔으니까. 아, 그러면 교환을 해둔 게 다 악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쪽을 살리고 나온 선택이 과연 어땠을지. 물론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사실 안 된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흑의 응수도 뻔한가요? 네, 뭐 이 한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다섯 점은 30초. 공격이 안 돼요. 막아두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을요. 네. 차단을 해도 공격이. 네, 뭐 이게 띄워두면은. 네. 그러니까 주위의 백돌들이 다 약하니까요. 이 돌도 약하고 여기도 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네. 아. 자, 한 발이라도 더 백돌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을 보겠다는 뜻이죠. 이것도 지금 장문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쪽 붙여 나오더라도 네.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가 없어요. 아. 과연 뭐 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환되면은 이 교환이 아무래도 이쪽 전투를 더 신경을 썼다. 네. 뭐 그런 뜻인데 집으로는 오히려 손해죠. 네. 지켜졌으니까 이쪽이. 지금 변보다는 중앙을 좀 더 중시를 하는데요. 네, 그만큼 허영호 선수가 지금의 국면이 괜찮다. 네. 라고 보고 있는 뜻이고요. 그 판단이 맞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래도 좀 여기 저금에 둔 수가 있잖아요. 네. 저금이요. 저금해놨으니까. 네. 물론 그 당시에는 조금 위험한 수였는데 아. 결과적으로 다 타결되면은 네. 그래도 많이 적금 들어둔 거예요. 지금 그 한 수는. 네. 자, 그쪽으로 손이 갔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백은 이제 그곳을 넘겨주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고요. 뭐 허용 선수도 이제 늘어두는 교환을 해둘지 그냥 뛸지 뭐 교환하면은 보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흙을 잡으러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교환을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흑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박영호 선수는 어떻게든 상비원 흑돌에 대한 공격에 어떻게 올인을 해야 됩니다. 뛰겠죠. 네. 근데 도저히 급소가 안 보여요. 흑의 형태가 잘 잡혀 있고 백돌이 뭐 이런 곳 안에 있어야 그래도 뭐 심하게 가는 것이 보이는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요. 밀리면은 이 중앙이 오히려 약하잖아요. 뭐이 정도라면은 뭐 붙여서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여기서 흑이 한번더 손을 빼는 것은 위험할까요? 그거는 정말 위험하죠. 아, 네. 허영 선수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악수 교환은 좀 해야 되니까 네. 이 백의 실리가 좀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집으로 많이 추격하는 그런 국면이 되는 것이고요. 이백 전체를 이제 돌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전으로 좀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역시 맞보기에 걸려 있는 형태라 이으면은 호구쳐서 이 대마 전체가 위험해지고. 그렇다고 그곳을 뛰자니 한 점을 또 내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커요. 백이 한칸뛴 수로 확실하게 연결을 한 건가요? 이수로요. 네. 확실하지도 않죠. 추가적으로 또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돌과 한 수에 연결하는 수는 없어요. 한 수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이네요. 네. 붙이고 이 위쪽을 건너 붙여서요. 어떻게 네. 처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을 때못 네. 들어서. 이쪽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쌍리비 선수라서 막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잡히죠. 근데 가만히 늘어두면은 이 백의 약점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후수가 되지 않았나요? 좀 즐거움은 그래도 남아있긴 해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입구자 가면은 좀 괴롭습니다. 여기 백이 좀 괴로워요. 악수 교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와 끊어서 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이 선수를 뽑더라도 국면 자체가 좀 괴로운 형세이기 때문에 허영 선수는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시계가 잠시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3선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붙이는 교환을 해두고 2선으로 빠지게 되면은 상변에서 더 넓게 집을 네.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라는 뜻이죠. 네. 아무래도 지금은 우세를 잡은 흑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변만 확실하게 살아둔다면, 네. 확실히 우세한 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쉬운 선택을 한 것이죠. 허영호 선수가 이 바둑은
공격으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짜린 나중에 붙여도 좀 괴롭고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네요. 자, 박용 선수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초읽기에 박용 선수, 허용호 선수는 한 번 더 여유가 있고요. 이제 이런 장면에서 사실 이렇게 느는 것이 좀 승부 호흡이에요. 받아주면은 이런 교환 등을 다 하고요. 건너가면서 아예 집으로 다 이득 보고 사는 네. 욕심을 내는 것이죠. 자, 하나 붙여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승부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승부 네. 호흡이란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그 바둑 뜰 때도 은연중에 좀 기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호흡이 좀 거칠어지거나 이제 그런 승부 호흡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는 이제 승부수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승부수의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상대방을 까끌까끌하게 만드는 네. 그런 건가요? 사실 뭐 이제 기사들이 주로 쓰는 은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둑 두는 전문적으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함께 사용하는 그 통용적인 언어가 된 것이죠. 네. 서로 이제 어떤 뜻인지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매한 상황에서 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 붙여두고 연결을 해두었는데 만약에 흑이 손을 빼게 되면 사활이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건너붙임이 보이니까 빠져야 되는데요. 네, 이 교환 어차피 백이 해야 되는 교환이니까요. 뭐 이쪽 막아도 못 살 것 같고요. 좀 네. 위험해 보입니다. 자, 거기까지 선수로 듣고 뭐 이 정도 도서 살아두면은 확실합니다. 그수로 삶이 된다면 이제 이쪽 받아야 되거든요. 살아 있다면 턴이 흑에게 넘어오는 거. 이것은 그냥 빠져두기 좋아요.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 교환 하고 나서 다 잡으러 갈 수도 있나요? 이거 다 잡으러 가면 이거 살 수 있나요? 아, 허용호 선수가 지금 실전에 둔 수가 독수였나요? 이 교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뒷맛이 좀 남아있다, 붙이는 네. 수동으로 이 백집을 좀 깨는 수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살기 위해서 선수 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막아두었고요. 지금 중앙을 받지 않고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자리 우상 끊어갑니다. 제가 이제 끝내기 승부가 오히려 잘 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박영호 선수가 지금 국면이 불리하니까 네. 일반적으로 들 수가 없어요. 정수대로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반대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영호 선수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높고 불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받지를 않았거든요. 중앙은 네. 흑이 먼저 두게 된다면 어떻게 두는 건가요? 아, 이 자리요? 네. 근데 뭐 끼워도 간단하게 잡히죠. 105점이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이쪽 막아버리면
이제 환경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이제 박용호 선수는 이쪽 공배 연결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맞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공배 연결해서 하변한 빵따는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에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아예 거기까지 버티기 나오네요. 네. 지금 좀 반집주나 백집주나 똑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잡히고 이길 수 없다. 허영호 선수도 호구쳐 가겠죠. 패긴 하지만 그래도 끊는 약점은 남아 있으니까 이곳을 좀 차단하는 그런 수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먼저 들여다보면서 안녕을 확실하게 없애놓고요. 네, 아주 기분 좋은 선수죠. 아무래도 이쪽 약간은 좀 신경 쓰였던 그 자리가 깔끔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박용호 선수가 손길이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찌르는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흙이 받아준다면 결국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으면은 한 집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그런 득이다 그런 뜻이고요. 네. 이 한 집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차후의 백이 이곳을 이제 붙이는 웅스타진을 하고 빠진다면 이제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두면 이제 이 자리와 한 집 내는 자리 맞보기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흑이 먼저 그 자리를 두면 안 되나요? 아, 지금 단수를 쳐서 안녕이 없어지네요. 네. 이 자리 두면 이제 여기를 단수 쳐서 큰일 나죠. 바꿔치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이게 잡아야 바꿔치기가 성립하는 건데 네, 지금은 바꿔치기가 아니죠. 네. 흙만 잡힙니다. 그래서 단수 쳐서 버틴 건데 백도 같이 단수 쳐서 패할까요? 일단 이을리는 없어요. 최소 패는 하겠죠. 혹시 더 좋은 수가 없는지도 보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류를 해놓고 연결을 네. 합니다. 약간은 박영호 선수 쪽에서 지금의 교환들은 잘 됐어요. 아, 잘 된 건가요? 네. 타이밍에 사실 기분 좋은 선수니까 두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건 맞는데 네. 찌르는 것이 날카로운 반격이었네요. 뭐 이렇게 두 잔이 이제 선호수가 바뀌니까 오히려 백이 이쪽을 끊어갈 수가 있게 되죠. 지금은 그렇게 진행시키더라도 뭐 집이 많다. 네, 집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 또 중앙 잡는 수도 남아 있고요. 네, 여기 역시 끼워서 잡는 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영호 선수는 이제 이 대마 전체 잡으러 가는 것은 포기하고요. 집으로 이제 이겼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깔끔하게 다 들어갔잖아요. 너무 커요, 지금 흙집이. 6대 4의 흐름. 네, 지금은 허영호 선수의 우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림 없이 국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선수가 올 시즌에 이렇게 5승 10패라는 좀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강한 상대를 많이 만났어요. 네. 상대팀의 1, 2지명과 대국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도 1, 2지명과 네. 대국이네요.
또 승부의 세계는 또 냉혹해서 네. 결과만을 이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에 기억이 남는 것은 결국은 네. 좀 아쉬운 성적이다. 네. 라는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뭐 아무래도 승부 세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핑계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각 팀의 이제 감독님들은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한 선수 한 선수의 그 가치와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은 아, 이 선수가 이렇게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그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네. 반대로 어, 이 선수가 성적이 좋았네. 하지만 상대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상대는 아니었어. 그런 생각은 이제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감독님들은 이제 그렇게 각 팀의 감독님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팬들은 어, 결과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딱 보여지는 게 그런 거고요. 네. 반대로 말씀해 주셨지만 각 팀의 감독님들은 이런 상대까지 살펴보고요. 네, 더 깊게는 바둑 내용까지 보죠. 어, 정말 치밀하게 많이 봅니다. 네. 이게 뭐 이제 바둑 리그 감독 뭐 별로 이제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 오더 짤 때도 뭐 사실 오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몇 시간씩 투자해서. 어떻게 한 판을 더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가능성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네. 오더로 제출을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허용호 선수의 공격은 끝이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리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떻게 정리하나요? 그러니까 뭐 이쪽 반대로 벽이 뛰면은 그래도 신경 쓰이니까 약간 네. 이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이제 벽이 이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 건너붙임이 또 신경 쓰여요. 한 점을 잡을 수가 없나요? 이제 이렇게 끊는 순간에 양단수하고 있는 것이 또 맞보기 되니까. 지금 근데 연결을 안 했어요. 아 버티는 거죠. 아, 중앙을 살렸는데 지금은 뭐 박영원 선수 입장에서는 네. 수비적으로 두는 것은 의미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처럼 큰 자리를 살려가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지금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네. 반대로 이 급소 자리를 교환시킬 수 있고요. 찔러서 정말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까지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 잡으러면은 네. 반격을 통해서 뭐 옥세가 될 수도 있지만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변 쪽에 찝는 교환을 해놓는 것은 너무 노골적인가요? 아니야 지금 장면에서는 요즘 말로 great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정말 확실하게 네. 교환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 보다 더 비슷한 거죠? 아, 글쎄 근데 아닌가요? 이 교환만 해두고 나서 손 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되는 거예요 그 교환은. 이제 단수저도 백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패로 버티는 거죠. 예. 아주 무리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안에서 패로 버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단수치기는 그래도 좀 어렵거든요. 이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차후에 찔러 들어가면 더 괴로우니까. 아. 정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와 허용호 선수의 대결. 박영훈 선수가 버티는 흐름,
서영호 선수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한국물가정보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박영훈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결. 자, 지금 마지막 착점이 허영호 선수가 좌하귀 붙인 장면인가요? 네, 이곳에 끼어 있고 나서 붙여서 괴롭혀 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는 65대 35로 차이가 더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은 확실히 허영호 선수가 좋아요. 한 번 더 벌어집니다. 네.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둘에 대한 사활인데 이제 끊더라도 이제 잡는 것이 아니라 늘어요. 잡는 것은 이쪽을 단수 쳤을 때 따내면 치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워가 되는 순간에 못 살아요. 가만히 들면 네.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좀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드는 수가 있으니까 막더라도 집이 나죠, 두 집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컸냐면은 여기 비마도 없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자리를 박영훈 선수가 두면서 버틴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 좌하기와 중앙 전체 대마가 백대마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75대 25까지 벌어진 것이고요. 네. 지금 허영호 선수가 좌하귀 붙인 장면에서 박영호 선수가 반발을 했어요. 받아두지 않고 날일자로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 쪽으로 들여다봤는데 한 번 더 손을 뺐네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을 하더라도 네. 뭐 여차하면은 이교환하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허영호 선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좌하기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집으로는 안 돼요, 이제. 뭔가 박영호 선수 쪽에서 이 변을 뭔가 기가 막히게 얻어내던지 그럴 수가 있어요? 늘면 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최대한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별거 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인데 귀를 지켜냈으니까 나중에 비마도 있고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어야죠. 네. 근데 이쪽에 이제 대책이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시간 연장의 의미로 둔 거예요. 지금은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박영호 선수.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물가정보팀의 좀 뼈 아픈 패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느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잘 두려고 하면 뭐 이쪽 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더 잘 두려고 하네. 네. 그러니까 이쪽 늘고 뭐 호치면은 제일 확실한데 사실 지금의 빠짐이 성립하면은 집으로 더 득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가 두고 나서 잡으면 있는 순간에 따야 되잖아요. 비마가 역시 다시 부활했어요. 네. 역시 정확한 수순을 보여주네요. 네. 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영호 선수.
분명 이제 초반에 우상기 활용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박예원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허용 선수가 공격으로 국면을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어요. 한 번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네요. 네, 아, 9-1 스코어까지 네. 떴네요. 결정적입니다. 네, 지금 어느 쪽으로 막더라도 가능하고요. 네. 뭐 이쪽으로 막아도 되고. 뭐 어차피 귀 끊어서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건 해두었더라도 이 전체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네요. 이 정도로 하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래도 끼우는 약점 아직 있으니까 아, 네. 잡으러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아, 막아도 안 돼요. 돌을 거두었습니다. 네. 어, 근데 여기 입구자가 저는 사실 거의 패착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박예원 선수가 이 수가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제 이 약점을 노려서 갈라두는 순간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네. 여기 두고 이교환되니까 대학수가 됐거든요. 승부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뒤로 쳐서 두는 것이 정수였나라는 복기를 하는 겁니다. 네. 비제프 리테시우의 허영호 선수가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영호 선수 개인 전적 6승 10패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박영호 선수는 9승 6패로 올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허영호 선수의 승리로 1-0 비제프 리테시우가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는 3국 속기대국 최정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사실 이 매치도 상당히 이제 보고 싶었던 매치였죠. 네. 최정 선수가 베테랑 원성진 선수를 상대로 얼마 잘 버텨낼 수 있을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52-48? 현재까지는 백쪽이 조금 더 흐름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리드하고 있다라는 스코어가 떴어요.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깔끔한 형태는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약간이라도 백이 편하다. 백이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백의 집은 역시 이쪽에 보가가 하나 있고 네. 귀변에 어떻게 보면 좀 얼마간의 집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원성진 선수는 뭐 귀 쪽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실리. 52-48이면은 미세하지만 네. 도매는 걸리는 형세다. 맞아요. 그런 판단이거든요. 자, 사석은 원성진 선수가 4개 더 따낸 상황입니다. 세볼까요? 10, 12, 13, 17, 21, 22, 30, 35, 39, 40, 42, 43, 46, 47, 63 정도 났어요. 근데 여기 전체가 아직은 좀 얇네요. 일단 그 정도로 보고요. 있어야 10, 20, 30, 33, 34, 36, 39, 40, 마스파인더 50. 50 to 54, 55,
이 두 점이 잡힌다고 보면은 집으로 글쎄요 흑이 집으로도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직 이쪽이 미생이라는 것은 괴롭힘 당할 여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당장은 백은 이 정도 젖혀두는 것이 네. 정수예요. 반대로 이쪽을 늘게 되면 오히려 백 전체가 좀 열버지는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물론 욕심을 낸다면 여기까지도 들 수 있는데 최정 선수가 욕심을 내네요. 네, 국면이 지금은 그래도 빡빡한 국면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상당히 커요. 백이 가면은 네. 빈마도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보면은 이쪽에도 다섯 집 정도 가까이 집이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악수예요. 나중에 집이 될 수도 있는, 끝내기가 네.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흑돌이 오게 되면 나중에 찝으면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점을 보태준 거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환산한다면 이제 늘어져 있으면 반집 악수인데 아직 늘어져 있지는 않으니까 반집까지는 아닙니다, 악수는. 네. 그래도 악수인 것은 분명하죠. 시간 연장을 위해서 약간의 손해를 봤고요. 뭔가 찾아내야 돼요. 지금 원성진 선수. 네. 어우 거기를 또. 정말 일선. 뭐 묘수 퍼레이드인가요? 정말 치열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 정도로 치열하게 두지 않는다면은 국면이 불리하니까. 네. 다섯. 자, 흔들어 가는 거죠. 자, 늘면서 이제 이 한 점은 뭐 전체로 다 연결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쪽과 이돌과 연결은 가능합니다. 부침이 되면 좋거든요. 이제 뚫는 것은 이 정도 처리되면 흑이 만족이에요. 마지막. 백도 네. 이제 뚫는 것이 아니라 셋. 젖혀서 네. 줄 텐데.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있는 수법이 여덟, 되면은 아홉. 흑 입장에서는 최상입니다. 근데 백이 이제 단수 치고요. 더 이상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아. 중앙부터 네, 이 수는 뭐 이제 마가 오면은 뭐 끼우는 수 등을 노리겠다는데 글쎄요 다섯, 성립하는지는 다섯, 모르겠어요. 최정 선수는 보다 더 확실한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6-4까지 네, 벌어집니다. 최종 선수가 거함 원성진 선수를 격침합니까? 최종 선수가 올 시즌 출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 어제 화성시코리오가 네. 5-0 승리를 거뒀잖아요. 네. 근데 5-0 패배를 당하면은 아, 그렇죠. CU팀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네, BJ 프리테일 CU팀이 5-0을 승리, 5-0 승리를 거두면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코스가 지금 속기대국이죠. 2국, 3국을 CU가 이기면 그건 정말 설레는 거 아니냐. 네. 막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오늘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결과 이제 반대 결과였긴 하지만요. 네. 자, 원성진 선수도 버텨가고 있어요. 이제 이돌 살리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살렸는데 이쪽 훅을 당하면서 연결고리가 차단이 됐어요. 이 전체가 네. 미생인 거죠. 변에서는 이득을 봤지만 다시 좌상 쪽을 살펴본다면 그 부분에 시달릴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원성진 여섯, 선수가 승리 거두려면은 선수 뽑고 여섯,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 자리를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역전할 수 있는 코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대마가 몰려 있으니까 글쎄 선수 뽑을 겨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대한 껄끄럽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여기쯤 보면 또 이쪽 약점이 노출되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 교환도 안 해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쪽 그리고 치더라도 이제 네. 가능한 건데 지금은 뭐 역시 이쪽이 당장 못 살아 있으니까 흑이 뭐 이 한 점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아... 그런 뜻이죠. 못 잡아요. 전체가 못 살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둬야 될까요? 그냥 살기는 어렵고 뭔가 이제 이쪽 붙여서의 활용을 노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맞아. 교환이 된다면 네. 7, 8, 그것은 이제 이쪽을 늘어서 네, 사는 형태가 나와요. 네, 백을 좀 괴롭히면서 그 교환을 통해서 여기 벽을 얻어야 됩니다. 백도 여기서 먼저 끼우는 것은 물일까요? 이곳이요. 네. 그것은 이제 강수인데 어차피 여기 넘어가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차피 흙이 사는 형태가 나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이쪽을 끼운다면 이쪽을 끼운다면 넘어가잖아요. 붙여야 돼요. 호구 치면은 여기 또 쳐야 됩니다. 흙은 간단하게 살 수 있죠. 여기만 두더라도. 그래서 이제 집으로 그것은 또 손해니까 빠져서 귀의 실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요. 네, 흙은 살았어요. 네. 몇 집 만들고 사는 건가요? 보시면 이제 여기 선수하고 네. 이게 빠지면 치중가하고 이제 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재차두면은 잡히니까 이쪽을 넓혀서 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몇 집이 아니라 이제 무과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였다면 빠진 수로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네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이것도 빅이 나는 수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백이 후수빅이거든요. 이것은 아. 그러네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이으면 이렇게 찌르고 넷, 붙이면 아, 이 형태가 빅이 여섯, 아니라 일곱 이게 혹 꼽으려 되는데 이게 옥집이네요 보니까 자충에 걸려서 아 그래서 지금은 선수빅이 네. 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자 빅으로 살려두었고요. 다시 중앙으로 향합니다. 네, 이쪽 이제 찝어 가겠죠. 마지막
고치면은 손을 돌려도 됩니다. 이 자리에 가서 뭐 제차 중앙을 둘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최정 선수 쪽에서 선수를 가져오는 상황이 됐어요. 원성진 선수는 빨리 합병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손이 못 돌아오는 거죠? 네,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더 크죠. 이제 백은 이제 따내는 수와 이쪽 찌르는 수가 맞보기가 되면서 살아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고요. 이 자리 네. 중앙 쪽을 선택했네요. 중앙도 사실은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붙여서 끼우는 이 자리가 이제 선수니까 원성주 선수에게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정 선수 대단하네요. 그래도 올 시즌은 사실 조금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네. 이제 1승 5패를 하고 있었죠. 5라운드 때 이제 김기호 선수에게 이제 승리한 것 외에 근데 최정 선수도 너무 강자를 만났어요. 최정 선수가 상대한 기사들이 보면은 이세돌 선수, 홍성지 선수, 최철환 선수, 일지명 선수와 우선 두 번을 만났고요. 그렇죠. 1라운드에서는 김명 선수에게 패했고 요즘 또 킥스팀의 핫한 선수죠. 이제 홍기표 선수에게 패하면서 5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또 원성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 직전인 것 직전까지 왔어요. 최정 선수가 이 올 시즌 목표가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약간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출전 횟수가 이제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었잖아요. 네. 작년이 4승 7패를 거뒀었는데 네. 올해는 이 판을 포함해서 7판 든 거니까 네. 그만큼 올해 최정 선수가 바쁘긴 바빴어요. 그만큼 좀 여류 대회 세계 대회가 많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정이 없었을 때도 네. 이제 이찬서 선수가 네. 갑자기 이제 팀의 중심이 돼 버려서 네. 일정이 없어도 출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흐름을 타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또 그 흐름을 맞춰주는 네. 것도 네,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그래도 왔네요. 어찌어찌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근데 실시간 스코어는 7대 3까지 벌어졌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큰 자리는 왔는데 중앙이 초토화됐고 네. 그 과정에서 백도 집이 따내면서 집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세는 백이 여전히 우세하다.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도 형세의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석이 흙이 두 개가 많습니다. 19집. 여기가 빅이냐 아니냐가 너무 큰 차이긴 하네요. 빅이라고 일단 본다면 22, 23, 26, 28, 30, 50, 52, 54, 55, 또 10, 12, 22, 33, 40, 42, 43, 44, 48, 50. 빅이라고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만약 빅이 아니라고 치면 그거는 오히려 쪽에서 조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흑이 이제 백은 이교환을 하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게 이래놓고 나서 뭐 이쪽에 한집 놔버리면은 도서 한 수에 두집 손해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도 안 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젖혀서 이쪽 집 나면 순간에 내 집이 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끊더라도 잡고 단수가 선수니까 집이 나요. 그럼 빅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저 자리가. 근데 물론 이제 백돌이 오면은 역시 이 부침이 남아 있으니까 네. 되게 선수성이긴 합니다만 이 전체 백이 미생이잖아요. 그래서 흑에게 돌이 오면 또 신경이 쓰여요. 네. 이 바도 그래도 좀더 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상변이 고스란히 6집이다 네. 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미세하나마 오히려기 괜찮아 보여요.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네, 변수 있어요 지금. 최정 선수도 쉽게 마무리할 수 없는 바둑이에요. 네. 왜냐면은 결국 하변을 흙이 왔으니까. 하변이 상당히 다섯, 컸죠. 몇집 정도 여섯, 였을까요? 뭐 집으로 살려면 한참 일곱, 여덟. 걸릴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저는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박영호 선수나 허영호 선수는 그래도 뭐 1분이면 셀것 같은데 뭐 감각적으로 본다면 집만 뭐 10집 가까이 될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큰 것은 백 전체를 미생으로 만들 가능성을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여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부터 어려워요. 네. 그렇다는 것은 백이 후수로 잡아야 되는 순간에는 바둑이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묘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또 의미가 없는 게이 자리 당하면은 뭐가 묘해지거든요. 네. 지금 뭔가 원성훈진 선수가 힘을 내고 있어요, 지금. 하변이 지 플러스 또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자리였네요.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55대 45. 여전히 백이 좀 좋은 것 같다고 바라보고 있긴 한데요. 네, 이승부인데 몰라요. 55대 45면은 아직 모르는 승부죠. 정말 좀 깔끔한 바둑이면은 네. 더 스코어면은 백이 이제 거의 이겼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의 이제 국면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깔끔하지가 않은 바둑이에요. 일단 이 빅관계가 있고 네. 이 대마사활 관계 그리고 이 중앙도 사실 끝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큰 차이고요. 이 자리 또 누가 오느냐 네. 반대로 백이 비마를 갈수 있느냐 그 관계가 지금 얽히고 설켜서 전혀 끝내기가 깔끔한 바둑이 아니거든요. 최정 선수가 하변으로 손이 돌아올 기회가 없었었나요? 그것은 이제 한칸뗀 수로 아, 중앙. 네, 줄수 네. 있었죠. 입구자 갈수 있었는데 네. 일단 이 자리 기분 좋은 자리니까 이제 선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줬는데 네. 원성훈 선수의 이 빈상과 버티기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따게 만들고 이 자리를 오면서 국면이 네.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후반에는 노련미와 그래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원성훈 선수. 마지막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늘면서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이거 이어버리면? 네, 대마 안전한 건가요? 아니 모르. 이거 대마가 지금 좀 애매해 보이거든요. 이게 끊더라도 그게 나중에 쌍립을 쓰면은 네. 묘하게 양쪽 맞보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고 나서 이곳에 백이 역습을 가야 할 때, 이었어요 지금. 가할 때 흙은 비상탈출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쌍립 쓰는 순간에 맛보기예요, 맛보기. 차단을 해봤자 별 의미가 없네요. 그래도 백은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찝고 나서 사는 형태는 나오네. 아, 네. 근데 많이 당하죠. 나중에 찝고 따내고 등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점점 아리송해지고 있습니다. 3, 4, 5, 6, 7, 8. 네, 지금 네. 그 자리 둬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 되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을 때 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두 군데가 급수잖아요. 네. 찝어도 늘어서 버티는 거죠. 끊으면 혹시 쌍립으로 맛보기. 찝어야 돼요, 여기. 마지막 하나, 둘, 셋. 찝는 수가 넷, 있어요. 다섯, 여섯. 네, 그 수가 있어요. 역전 무드인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백도 다른 수단이 없나요? 이제 이을 수밖에 없죠. 네. 늘고. 먼저 네 입구자로 이렇게요. 네. 그럼 역시 맛보기의 급수 자리니까 이 자리를 둡니다. 빈 삼각으로 만들면요. 다섯, 이렇게요. 여섯, 네. 일곱. 이거는 끔찍한데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네. 이거는 역전이에요. 두 집 내고 사는 것은 여기 그냥 빅내 이쪽 살아버리면 역전이에요. 근데 지금 달리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5대5가 됐습니다. 이 원성진 선수 뒷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추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7대3까지 올라왔던 마두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뭐 수순이 그렇게 많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네. 이 좌변에서 뭐 일선 뭐 하더니 결국엔 다 살려냈잖아요. 네. 여기 선수 뽑고 모았고 말도 안 되는 바둑고 지금 5대5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사는 수가 그 쌈집 뜨고 사는 수밖에 없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다시 보죠. 넷, 다섯, 이제 약간 이 형태가 다섯, 일곱. 아직 이렇게 갔는데 묘하게. 충처럼 보이지만 흙이 세수예요. 단단수가 뭐 안 돼요. 그래서 단단수가 네. 되는 순간 사는 건데 이거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살긴 살았는데요. 역군내 6집짜리. 아 네. 그러면 물론 중앙 끝내기를 100이 했지만 하변 끝내기도 그리고 빅을 만들 수 있었던 자리, 상변 끝내기도 모두 흙이 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느낌상은 역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세보겠습니다. 흙이 네. 이제 있고 나서 살고 이곳을 두고 102쪽 호구치고 끝내기가 맞는 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두고 이쪽을 살렸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여기는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넷 정도로 봐야겠어요. 스물넷, 스물여덟,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마흔 마흔여섯, 마흔여덟, 쉰, 쉰둘, 쉰셋, 시고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넷, 스물넷, 서른, 서른둘,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이래도 남습니까? 근데 극미한 것 같아요. 네. 백이야. 아직 역전까지는 그래도 모르겠네요. 자, 2국에서는 BJF 리틀 시위의 허영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3국 속기 아주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자, 4국 이동훈 선수와 서현준 선수의 대국이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제 끝내기 승부가 됐는데 네. 물론 이제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어려운 끝내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미세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 집 반 집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네. 디테일하게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그 자리가 일단 가장 커요. 선수로 비교를 낼 수 있었는데 흙이 지금 6집 났으니까 네. 역끝내기 6집 자리고요. 백은 이 자리를 둬야 됩니다. 이 자리가 이 석점 잡는 것보다는 더 큽니다. 물론 이 교환을 이제 해두고 나서 말이죠. 네. 선수로 중앙해두고 그리고 이제 흙은 이 석점을 살리는 것이 6집짜리 6집이 어쩌면 조금 더 두터울 수도 있긴 한데 패감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집으로까지 연결은 안 되겠네요. 6집짜리 그 전에 이제 이 끝내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겠죠. 이제 선수 세 집짜리니까 선수면 안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패싸움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어 보여요. 교환을 시키고 처리하고요. 아까 여기를 이제 한 집으로 봤는데 네. 그리고 이쪽을 집으로 안 봤습니다. 여차하면 흙이 단수치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흙이 불어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패 따내면서 그리고 이런 거 집어서 활용하면서 이득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눈에 보이는 집 차이보다는 더 미세할 것 같아요. 네, 6집짜리 네. 둬야죠. 자, 이곳이 이제 10, 12, 11, 16, 17이 됐습니다. 23, 24, 25, 26, 27, 28, 29 이제 30
29인데 100이 아마 이곳 둘 거예요. 이제 흙이 살리면. 네. 그럼 29에서 30, 31, 35, 45, 48, 54집입니다. 18, 19, 16, 26, 30, 34, 36, 38, 40, 42, 44, 45, 46, 47, 47, 54. 아, 여기까지 48까지 보기도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100이 두고 네. 나서 그 정도니까 아... 지금 문성지 선수가 네. 반집이라도 낚아챌 가능성이 있겠네요. 힙하두고 역전을 시킵니까? 아, 오히려 반집이 흙이 더 두텁나요? 네, 지금 반집 역전까지 계산이 됐어요. 아, 근데 지금 100이 넘어가는 게 있네요. 여기를 웅수 타진을 하면은 망든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봐야겠네요. 100은 이제 이쪽 막는 것보다 넘는 게 훨씬 크니까. 네. 근데 띄어야 할 때 그래도 흙이 이쪽 손이 돌아오겠네요. 네. 이 자리 이제 찝어두고 나서 그러면 중앙에 사실 단수치고 늘리는 끝내기는 네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중앙 쪽은 백쪽이 마지막 끝내기를 할 가능성이 되었고요. 높아졌고요. 미세해요. 이 자리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니까 나중에 백이 이제 따내고 이어서 끝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야 된다면은 3분의 2집 권리가 생긴 거니까. 이곳 젖 늙거나 젖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찝고 넘어가든지. 다섯, 여섯, 일곱. 중앙 끝내기를 하나요? 아, 중앙 끝내기 하네요. 그렇다면 백도 이 건너가는 끝내기가 돌아오겠습니다. 실시간 스코어가 5대5에서 6대4로 반집이 백이 더 두텁나요? 아, 이 넘어가는 끝내기가 있어요. 이 끝내기 찾아내면은 백승이다, 백반집이다 그런 뜻이겠네요. 맞나요, 근데? 저도 한번 다시 세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려지는 그림이 이곳을 두고요, 넘어가요. 흙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서로 넘어간 겁니다. 네. 14, 16, 17, 18, 19, 20, 28, 30, 34, 40, 48, 50, 56 그리고 사석이 흙이 지금 두 개가 많은 상황이죠. 58, 10, 12, 14, 20, 21, 22, 23, 24, 30, 40, 41, 42, 43, 48, 51 반집에 방금 누구들 차례? 백두 차례였다. 그럼 백반집. 아, 그리고 중앙이 또 있네요. 중앙이 또 여기 두면은 이 끝내기가 이 흙이 다 올 권리가 해야 되는데 네. 환적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최장 선수가 연결하는 끝내기가 아니라 중앙 끝내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가 더 큰 건가요? 좀 애매합니다. 더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넘어가고 흙이 넘어갈 때 이 자리 두면 확실해 보였는데 지금은 흙이 이쪽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차단이 큰 이유가 나중에 끝내기가 이제
찌르고 찝잖아요, 여기요. 네. 찝으니까 여기도 옥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집 반짜리 끝내기입니다. 중앙은 석집짜리 끝내기죠. 지금 9대1이에요. 아, 9대1인가요? 여기서 9대1이다. 뭐 박영호 선수가 합류했나 보네요. 박영훈, 허영호 선수 아. 합류해서 네. 뭐 확실하다.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선수들이 네. 이쯤에서 이 극미한 형세에서 진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믿고 그냥 네. 편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미세했는데 네. 반집이라도 지금 백승리가 더 유력하다는 거죠? 네, 뭐 그런 뜻이죠. 지금 남아있는 끝내기가 뭐 두 집짜리 끝내기, 장 끝내기만 남아있고요. 여기가 커요, 느는 자리가. 아, 물론 이제 아 그러네요. 애매하네. 이교환이 또 안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석집 반까지가 애매한 자리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둬야겠네요. 아 어차피 똑같을까요? 결국은 흙이 네. 넘어가고 백도 넘어가고. 아니요, 지금은 어차피 이 자리 백이 못 두니까 네. 그냥 차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포기하고 네. 대신에 이쪽을 못 넘어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잔 끝내기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흙이 사석이 네 개가 많습니다. 10집, 20, 22, 23, 26, 36, 40, 45, 47, 48, 49, 50. 하나. 신 하나. 네. 신 두, 신 넷, 신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26, 36, 38, 40, 42, 44, 45, 46, 47, 48, 50, 50 하나까지. 반집은 확실하네요. 우리 한 집 반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지금 원성진 선수의 대공 모습이 네. 지금 얼굴도 많이 상쾌되었고요. 네, 지금은 뭐 패배를 네.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둬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당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권리가 더 확실해져요. 네. 이곳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니까. 원성희 선수가 후반 추격에 정말 눈부신 추격을 네.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최정 선수가 마지막에는 냉정하게 승리로 가는 길을 찾아냈네요. 살짝 떨리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최정 선수. 네, 뭐 거의 역전 무드까지도 있었는데. 네. 그 흐름에서 침착하게 잘 대응했습니다. 10월 랭킹 최정 선수는 52위, 원성진 선수는 12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자, 하나, 최정 선수 둘,
정규 리그의 마지막 라운드. 일곱, 여덟. 자, 이번 시즌 마지막 태국에서 원성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자, 지금 실시간 스코어는 9대 1. 백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지금 뭐 물론 뭐 세계적으로 이제 여자 쪽에서는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본인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본인의 랭킹을 더 많이 상승시켜서 지금 남자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력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통합 국가대표팀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아~ 그곳에 목표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랭킹으로는 자격이 안 돼서 네. 그 선발전에 출전을 못하고 있지만 본인의 목표는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선발전은 이 랭킹이 몇위 정도가 돼야지? 네, 40위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최정 선수 랭킹으로는 출전할 수가 없고요. 보다 더 끌어올려야 되죠. 자, 52위인데요. 자, 12계단만 더 올라간다면 선발전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 기사지만 남성 기사와 대등하게 싸우면서 네. 엄청난 좀 위력을 보여줬었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 통합 국수까지도 하고요. 네. 그 모습을 좀 재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남자 기사와 좀 더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최정 선수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최정 선수가 사실 상당히 바쁜 스케줄에 있고 남는 시간은 또 거의 국가대표팀에서 훈련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체력적으로 괜찮다, 체력 관리 잘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틈틈이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고 본인도 따로 또 개인 운동을 또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좌쪽 팬은 뭐 굳이 그쪽 굴복시킬 필요가 없다 보고 하지 않고 있고요. 좌에게는 이제 원성진 선수가 이어가면서 국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배만 남았나요? 자, 반패 있고 종국이 되겠습니다. 원성진 선수 비록 마지막 대국은 패했지만 올 시즌 9승 5패 오늘 대국까지 더해진다면 9승 6패 어떨까요? 원성진 선수 올 시즌 성적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 자리 승수가 사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거든요. 1, 2지명은 두 자리 승수를 하냐 못하냐가 네. 딱 오늘 대국에서 갈렸나요? 네, 지금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이제 3지명은 이제 반타작 좀 이상해줘야 돼요. 딱 지금
9승 6패, 뭐 8승 7패. 네. 그 정도 해줘야 되고 1, 2 지명은 두 자리 승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팀이 포스 시즌 진출할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반집이죠. 33대 27. 네. 아. 반집 승부까지 왔습니다. 정말. 네, BGF 리테일 CU의 최정 선수가 100 반집승을 거두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엄청난 추격의 힘을 뿌리치고 네. 반집을 지켜냈습니다. 원성진 선수 패하긴 했지만요. 후반부 추격전 정말 긴장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정 선수의 승리까지 더해지면서 BGF 리테일 CU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한국 물가정보가 5-0 완봉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BGF 리테일 CU 칼을 완벽하게 갈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열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2-0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네. 자, 한국 물가정보도 뭐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겠죠. 자, 2부에서 한국 물가정보와 BGF 리테일 CU의 대결 계속 이어집니다.